나는 지휘자다. 공간의 어떤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한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 하나가 선도성이고, 그 다음에 명확함을 얘기하는 단순성, 그리고 굉장히 다양성을 포함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, 그 다음에 화제성, 이렇게 한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디자인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아마도 그 선도적이어야 되겠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대부분이 다 디자인에 노출된 사람들은 이미 기존에 봐왔던 이미지나 기존에 봐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좋은 호감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동을 주지는 못하거든요. 그래서 늘상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도적이어야 되겠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명쾌해야 된다, 공간이.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단순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명확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. 디자인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가져가지 말고 핵심적인 것만 응축해서 전달하는 게 좋겠다. 이제 그런 점들이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굉장히 그 속에서 즐거움이 내재해야 된다. 다양성이 있어야 되겠다. 그러니까 단순하면서도 다양성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.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, 최근에는 공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멋진 거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멋짐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, 화제성을 어디에다 맞출 것인가,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한다 그러면 좋은 공간이 완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실내 디자인이라는 말이, 우리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사실 다루고 있는 건 인간과 함께하는 공간을 다루고 있는데, 실내라는 말이 너무 그 영역을 축소하고 있다는 생각, 또 하나는 건축 공간 내에 실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위계적으로 건축을 하는 것과는 달리 실내는 뭔가가 하위 개념이 있는 것 같은 것, 건축 공간과 실내 공간 외부와 내부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. 정말 공간을 다루어야 실내 공간도 되는 거고 그것이 건축 공간도 되는 것인데,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공간을 배려하지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공간 디자인이 아니다. 그래서 점점 더 공간 디자인이란 말이 더 중요하겠다, 이렇게 생각을 했고, 이제 공간에 대한 가치, 또 인간들이 갖게 되는 공간의 가치들도 좀 정립을 좀 하고,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공간이란 게 뭔지도 좀 얘기도 좀 해보고 려고 한 2, 3년간 거의 아침에 한두 시간 정도는 늘상 여기 와서 이제 글을 적었거든요. 그 글을 적은 것들을 이제 모아서 저기 책을 만든 게 이거예요. 스페이스 브랜딩이라는 책이거든요. 근데 나름 굉장히 전문서적이에요. 그래서 사실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숫자가 작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전문서적이 1쇄 이상을 찍기 되게 좀 어렵거든요. 근데 이게 8쇄 찍었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, 제가 희망했었던 전문가뿐만 아니고 일반인들, 또 이 경영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호기심을 갖고 읽을 수 있는 책이 되었구나, 이런 것들이 제가 굉장히 저 스스로가 뿌듯해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. NC소프트가 이제 판교에 그 본사를 옮기게 되었고, 거기에 상당히 큰 1층과 2층에 굉장히 중요한 한 600평 이상의 공간을 직원들을 배려하는, 대부분이 직원들이 젊고 그 결혼한 사람들 경우에는 그 아이 양육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 그들을 배려한다고 제일 좋은 공간을 마련했어요. 그 어린이집 이름이 웃는 땅콩이거든요. 굉장히 저는 그 이 가슴 뛰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. 왜냐하면 그 어린이 공간이라는 것이 어른이 보는 어린이 공간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결국 저도 어른이 만드는 어린이 공간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그 공간 속에서 굉장히 그 창의적인 그 생각과 발상이 일어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좀 실천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, 그렇게 생각해서 그 프로젝트에 임했고요. 그 작업의 흥미로운 거는, 제가 이제 작업을 끝낸 다음에 처음 이제 기획 설계안을 이제 제출해 드렸는데, 이제 대부분이 다 피드백이 어느
어딜 가보니까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좋아 보여서 이런 것도 좀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면 이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라고 대부분 다 의사결정자들은 자기의 그 의향을 얘기하게 되는데 의외로 하나도 없었어요. 처음 기획설계 디자인이 아니 최종 결과물까지 간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. 제가 의도했었던 굉장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간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완성된 것 같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쁩니다. 신세계 면세점하고 문화재청이 의뢰를 해서 한국의 장인들 또 장인들의 인스피레이션을 받은 디자이너들이 공예적 그 이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공간을 의뢰를 받았습니다. 그게 이제 그래서 한수라는 한국의 빼어난 작품들이다 그런 의미로 그 만들었었고요. 공간이 별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가 중요했고요. 왜냐하면 작품들이 잘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가운데 큰 테이블을 놓고 그 테이블에 작품들이 훨씬 더 드러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벽 쪽에는 한지나 아니면 우리 한국의 삼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배경막으로 해서 또 벽에 있는 작품들도 또 잘 보이도록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래도 공간 자체가 어떤 그 이 하나의 전체적인 인상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그 이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기둥과 그 공포 양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언뜻 한국성을 좀 간접적으로 현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터치를 이제 했습니다.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굉장히 기쁘게 즐겁게 작업을 했고 또 결과도 굉장히 좋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. 광화문 KT 아트홀은 그 당시에 T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요. 광화문의 KT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대공간인데 그 공간이 광화문 주변 전체의 사람들에게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. 옹달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든 거고요. 그 광화문에서 정말 복잡하고 빽빽한 그런 곳에서 비어있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유를 갖게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요. 또 KT에서도 잘 수용해줘서 그 좋은 공간이 탄생했었던 것 같습니다. 공간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좀 아는 게 중요한데요. 그 실제로 그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면 해마체에 그 새로운 세포들이 많이 생성됩니다. 그 얘기는 이 도시의 공간에서 공간의 다양성이나 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들 또 즐거운 요소들은 인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. 시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. 라는 것들이 굉장히 인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후배들아 디자이너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하나예요. 너희들은 세계 최고다. 그리고 저 더 당당해라.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물론 당당하려면 디자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고 우리 클라이언트와 비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최근의 정보나 또 그 책 이런 것들 또 인문학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그 디자인 외에 다른 능력들을 많이 넓히기를 또 추천합니다.